승희쌤의 영상 수업, 맥스와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서 3D 루프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성 결과는 이렇게 루프를 돌려주는 이런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일단 맥스에서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할게요. 자, 일단 저는 맥스에서 만들어 놨던 모델링과 한번 모습을 보자면, 제가 여기가 빛이 너무 강해서 빛 없이를 한번 잠깐 봐보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닥판이 있고, 튜브가 있고, 플레이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돌고 있죠. 이때 튜브 안에 구가 돌고 있고요. 그 전체가 밑에 있는 튜브를 다시 한번 돌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모델링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요거를 저장을 좀 하고, 초기화해서 해볼게요. 네, 탑뷰에 튜브를 하나 만듭니다. Create Geometry Standard Primitive Tube. 자, 튜브는 적당한 높이로 만들 건데요. Radius 1을 한 50, Radius 2를 한 60, 높이는 15 정도로 만들 거고요. 사이드 몇각형이냐라는 게 이게 좀 클수록 예뻐요. 한 36각형이나 52각형 정도 주면 될것 같아요. 무브 툴로 X 좌표형, Y 좌표형, Z 좌표형으로 밑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프트 뷰, 정면에서 바라보는 튜브를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튜브를 만들게요. 자, 이렇게 좀 적당히 보기 좋게 튜브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만든 튜브는 이런 튜브네요. 레디우스 1을 15, 레디우스 2를 10, 하이트. 높이는 한3 정도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할까요? 4 정도로 해볼게요. 자, 얘를요, 무브 툴로 보기 좋게 여기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놔볼까요? 높이도 사실은 우리가 뭐 나는 성격상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막 계산해서 해주면 되는데 뭐 애니메이션이니까 이렇게 보기 좋게 갖다 놔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양쪽에 이렇게 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론 복사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론. 카피 복사를 하나 하고요. 복사한 녀석을 레디우스를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얘는 바깥쪽으로 레디우스가 조금 커지게 15.5. 그 다음에 하이트, 높이는 한1 정도로 주면, 또 그렇게 된거 보입니까? 네. 뭐 나쁘지 않네요. 대신 여기 안쪽 녀석을, 레디우스 1을 한9 정도를 줘서, 아니죠, 11 정도? 예, 네. 홈이 생기도록. 이게 이렇게 홈이 생기도록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바깥의 녀석이 하이트는 0.5를 주고, 위치를, 자, 여기 좀 보세요. 위치를, 얼라인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얼라인, 정렬을 하는데, 안쪽 녀석을 기준으로 X 좌표가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의 미니멈을 다개수로 찍은 오브젝트, 맥시멈에. 그럼 여기 경계 끝에 가서 붙겠죠? 오케이. 자, 하나를 복사합니다. 색깔을 좀 바꿔서 복사할게요. 남장색을 줄 거고, 여기 안쪽에 녀석은 흰색을 한번 줘봅시다. 물론 재질로 주는 게 정답입니다. 일단 보기 좋게 한번 바꿨고요. 자, 요 녀석을 복사를 해볼게요. Shift를 눌러서 옆에다 얼추 복사 일단 해보겠습니다. 인스턴스 복사를 했는데요. 얼라인, 정렬해 볼게요. 얼라인, 여기 안쪽에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맥시멈이 미니멈에, 그럼 여기 끝에 가서 딱 붙겠죠? 오케이. 자, 예쁘게 이렇게 튜브 모양이 하나 완성이 되고요. 이 안에 구슬 하나 넣어 봅시다. Create Sphere, 구를 Left View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를 그려 보겠습니다. 구슬은 색상을 붉은색 계열로 선택을 했고요. 자, 레이디우스는 2.5, 한요 정도? 너무 작은가요? 한 3, 요 정도로 만들었어요. 위도 정렬 한번 해볼게요. 얼라인 툴로 일단은 전체 몸체에, 자, 여기에 XYZ가 센터 센터? 오케이. 자, 그리고 보기 좋게 이렇게 내립시다. 아래쪽. 자, 그런데 기준이 여기가 안 맞았네요. 가운데 여기다 갖다 놓죠. 준비가 됐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줬을 때 아까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했냐면 작은 구가 이 안에서 빙글빙글 먼저 돌았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해요. 자, 타임 컨피그레이션.
시간 조절, 여기 갔을 때 시간은 60프레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토키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축을 바꾸려고 해요. 현재 이 구의 중심은 내 중심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싶어요. 자, 하이어라키 패널에 피봇을. 하이어라키 패널, 피봇, 에펙 피봇 온리. 피봇만 오로지 보겠다. 얼라인, 정렬로. 여기 안쪽 몸체에 XYZ가 피봇의 오브젝트가 센터도 됩니다. 얘가 센터가 센터로 이래도 되죠. 오케이. 키보드 온리에서 빠져나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 줄게요. 오토키를 누르고 저는 이렇게 회전의 각도에 스냅을 걸었습니다. 자, 전체 봤을 때 로테이션 툴로 한번 굴려볼까요? 빙그르 Z축으로 돌리는 거죠? 빙그르. 자, 정면을 보도록 했습니다. 오토키 꺼버릴게요. 그랬더니 예쁘게, 자, 레프트뷰 보겠습니다. 회전. 이런 모습 잘 됐네요. 좋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전체 빙글 도는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 볼게요. 튜브 이 세트를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걸 그룹 메뉴의 그룹. 오케이. 묶어줬고요. 자, 이번엔 이 튜브가 돌아가길 원하는 길을 만들어 볼게요. Create Shape의 Circle. 자, 여기 가운데에서 서클 하나 그립니다. 서클의 Radius는 55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Interpolation Adaptive. 구를 최적화시켜서 아주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Move till mouse 오른쪽 버튼, X좌표형, Y좌표형, Z좌표를 15를 주면 이 튜브 위로 라인이 올라간 걸알수 있어요. 자, 완성됐고요. 자, 이제 여기 아까 그룹으로 묶었던 오브젝트를 애니메이션 메뉴에 Constraint, Path Constraint, Path를 따라가라. 그리고 여기 라인을 쿡 찍어요. 그랬더니, 와우, Path를 따라서 움직이네요. 그런데 모습을 조금 변형 줘볼까요? Modify, 아니, 여기 모션 패널에 갔을 때이 그룹은 서클을 따라 움직이는데 팔로우, 따라가겠다. 그랬더니 어때요? 이렇게 따라가시고 있죠? 마치 튜브를 이렇게 파이프를 따라가듯이. 그런데 우리는 방향이 어느 축이에요? 이렇게 X축, 아니 Y축 방향으로 얘를 이렇게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축이 Y축이다 라고 해주면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움직여지죠. 이때 이번에는요, 패스를, 즉 서클을 선택해서 얘가 튜브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Y축으로 이렇게 올려서 예쁘게 배치해 봅시다. 완성이에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서클을 따라서 전체 그룹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부에서 작은 구가 움직여집니다. 자, 이제 얘를 재질을 넣고, 그리고 렌더 설정을 해서 최종 애니메이션 렌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VLS 스튜디오를 할게요. 단위 세트 렌더러, 감마값 세트, 베이스판 만들고요. 왼쪽 B, 오른쪽 B, 그리고 피지컬 카메라까지 크리에이트. 자, 요거를 640480 현재 카메라 뷰를 렌더. 그랬더니 렌더가 진행이 됐는데 뭐 이런 모습이네요. 약간 화면 좀 한번 바꿔볼까요? 약간 얼빗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던 걸 조금 덜 내려다볼게. 달리 카메라로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영상에 넘겨줄 거니까 F10 렌더 셋업에 갔을 때640480이 아니라 1280720을 렌더합니다. 1280 720. 자, 그리고 나서 렌더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영상으로 렌더를 할 겁니다. 뭐, 이 정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빛이 조금 센것 같아서 빛을 좀 조절하고, 이왕이면 재질을 좀 넣어서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빛을 조금 조절할게요. 자, 지금 봤더니 빛이
왼쪽에 있는 left, right. 자, modify 패널에서 40을 한 30으로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VDI right. 얘는 60을 40으로 조금만 줄일게요. 자, 렌더 라스트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이 정도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맥스에서 보여지는 이 밝기보다 에펙이나 프리미어로 가져갔을 때, 또 포토샵으로 가져갔을 때 훨씬 더 어두워요. 그래서 약간 좀 밝다 싶게 렌더를 하는 걸 전 좀 권합니다. 자, 재질 한번 넣어볼까요? 머추럴 에디터 재질 편집기에 갔을 때 뭐 현재 모습도 나쁘진 않지만 일단은 밑에 있는 튜브를 여기 있는 재질 중에 뭔가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핑크빛 얘를 어사인 하나 해줘 볼게요. 그리고 방금 그룹으로 묶었던 오브젝트가 그룹이 풀리는 순간 패스를 따라서 움직였던 애니메이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룹 메뉴에 갔을 때 오픈을 해볼게요. 그룹을 풀지 않고 그룹 안의 객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오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서 한번 해볼게요. F3을 눌러서 렌더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9를 선택해서 이렇게 9 재질은 아주 빨강 재질 한번 넣어볼게요. 자, 디퓨즈 컬러를 붉은색, 그리고 반사도 조금만 넣겠습니다. 밸류 값을 10. 자, 요거는 뭐였죠? 리플렉션, 반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반사를 넣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10, 오케이. 자, 9를 선택해서 assign, 적용했어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봐볼까요? 요 정도 반사네요.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지. 조금 더 줘볼게요. 50. 자, 요 정도 반사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요 값을 써보도록 하고요. 옆에 빈 샘플 슬롯에 얘는 그냥 아주 매트한 걸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하나는 색깔을 그냥 화이트. 화이트는요, 무엇에다 줄 거냐면, 여기 프론트 뷰에 봤을 때 이렇게 안쪽 재질. 안쪽 재질에다 화이트를 어사인해서 놓고요. 바깥쪽 재질은 블랙을 넣겠습니다. 디퓨즈 컬러를 밸류 값을 아예 블랙으로 해서. 자, 우리 탑뷰에서 봤을 때 요 녀석과 어사인, 뒤에 있는 요 녀석을 어사인, 이렇게 블랙 재질을 넣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카메라 뷰 다시 한번 렌더 진행해 보면 밑에 것은 약간 핑크빛을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9에만 반사를 좀 줬습니다. 그리고 깜장 테두리의 안쪽은 흰색으로 재질을 넣었어요. 이거를 이제 최종 60프레임을 렌더할 건데 루프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마지막 프레임 하나, 60프레임은 사실 0프레임과 같은 애니메이션 렌더 모습입니다. 그래서 타임 컨피그레이션으로 60이 아니라 59프레임을 렌더를 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요. 렌더 셋업. 여기에서 얘입니다. 싱글 형태의 이미지를 렌더 거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 타임에 있는 모든 거를 걸겠다. 0에서부터 59까지.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렸을 때 이렇게만 해놓으면 저장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이미지 저장을 할 거예요. 렌더된 아웃풋을 세이브 하겠다. 자, 파일스 버튼 누르고 저장을 합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맥스는요, 내 문서, 여기 내 문서죠? 맥스 렌더 아웃풋이라는 곳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거기다 그냥 저장을 할게요.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파일을 만들게요. 루프라고 확장자를 PNG 하겠습니다. PNG, save. 얘는요, 48비트의 컬러 값을 갖겠다. 알파 채널을 갖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렌더 버튼을 누르면 총 60장이 렌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렌더되는 시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한 장이 11프레임, 11초가 렌더가 되네요. 그러면 뭐 60장이니까 저기 11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렌더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를 진행하고요. 미리 렌더된 게 있기 때문에 After Effects에 루프팅 하는 걸로 연결시켜 볼게요. 자, 에픽이 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한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PNG 이미지를 가져다가 맞춰 볼게요. 자, 그러면 임포트를 합니다. 저는 기존에 만들었던 걸 그냥 냅두고 할게요.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여기였죠, 아까. 내 문서 Max Render Output Loop라고 만든 폴더에 첫 번째 파일을 얘를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PNG Sequence. 즉, PNG를 순서대로 루프 0000, 루프 0001, 루프 0002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순차적으로 시퀀스로 영상으로 가져오겠다는 소리예요.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가져온 녀석으로 컴프를 구성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좋아요. 아, 저는 근데 이때 잠깐만 지울게요. 이때 제가 59프레임까지 렌더를 한게 아니라 60프레임까지 렌더를 했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장을 지웠군요. 다시 한번 임포트를 해볼게요. 자, PNG 시퀀스로 임포트를 했습니다. 자, 컴프를 구성해 볼게요. 그런데 많이 어둡죠. 그래서 Effects and Presets에서 커브라고 검색하고 커브를 좀 줄게요. 자, 좀 밝아지게, 그리고 대비가 강해지게. 이것만으로도 뭐, 훨씬 밝기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안쪽에서 한 바퀴를 도는 이런 모션이에요. 좋습니다. 자, 요거를 반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Ctrl K. 컴포지션 세팅은, 듀레이션은, 300프레임짜리를 할 거라 301프레임짜리로 렌더를 진행하려고 해요. 자, 전체 이 상태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Time, Enable Time Remap, Time Remap을 주고요. 자, 뒤에 있는 이 레이어의 끝까지 가줍니다. 반복을 줄 거니까. 이 상태만 하게 되면 한 번만 진행하고 말아요. 이거를 반복을 줄 거예요. Alt키를 눌러서 Time Remap의 Keyframe 애니메이션 토글 키를 콱 눌러주면 익스프레션이 열리죠? 여기다가 값을 넣습니다. 루프, 아웃, 열고 닫고, 세미콜론. 자, 값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제가 메모장에서 좀 값을 보여주면 현재 값을 계속 반복하려면 굳이 여기 가로에다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핑퐁은 앞에 값과 뒤에 값이 달라서 뒤로 되돌아가길 원할 때. 그럴 때 핑퐁을 해주면 되고요. 얘는 그냥 반복할 때는 루프 아웃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플레이. 예쁘게 잘 됐네요. 자, 요거를 컬러 보정을 우리가 아까는 커브를 이용해서 컬러를 좀 보정했는데, 레드 자이언트사의 매직 블리 스윗으로 한번 컬러를 조금 더 보정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 선택했고요. 이펙트, RG 트랙 코드, 매직 블리 스윗, 그 중에 룩스. 자, 에디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 톤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좀 푸른빛이 돈다든가, 아니면 보랏빛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진다든가, 아니면 나는 그런지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아니면 필터 스타일을 좋아한다. 자, 이거는 이제 좀 하다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룩을 찾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변화가 좀 많은 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를 선택했고요. 자, 적용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룩을 눈을 껐다가 켰다가 느낌이 좀 달라졌죠?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에서 루프 애니메이션을 모델링부터 애니메이션, 재질과 빛과 카메라,
또 렌더를 진행했고, 에펙에 와서 그것을 루핑으로 반복하는 것까지 한번 완성해 봤어요.